성탄의 기쁨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해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은 구조만 잘 알아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뭐 자세하게 뭐 용이 등장하고 뭐 천년 이런 등장하고 뭐 이런 거 우리 알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가 중요해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냥 그 내용을 하나씩 빼가지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이 새겨진 돌을 주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돌은 다른 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종의 암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고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가 쭉 설명이 말씀이 나와 있죠. 2장 18절로 29절 여러분에게 드린 유인물의 성경 본문까지 다 함께 들여놓았습니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칭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게 책망할 일이 있어. 그랬어요?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있노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어떤 여자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어요. 예. 여러분 아합의 아내인 동시에 이 공주는 이 여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그 거기에 어떻게 되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친 신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약해요. 신내림이 있는 무당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약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자예요. 이 여자는 엄청난 그 일들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완전히 다 없앱니다. 그래서 유명한 엘리야만 남았다고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세벨의 특징이 뭐냐? 거기 나와 있어요.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내 딴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은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대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들은 이야기이고 교인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 아내밖에 모른대요. 자기는 자기 아내밖에 모르는 남자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날 뭐 술을 한잔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한 상태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막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막 이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신세가 어떻게 이 모양 요꼴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아픔을 겪고 나서 후회하는 이야기죠.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이 유혹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내 종들을 가르쳐 20절에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작은 글씨로 밑에 정리를 해놓았어요. 한번 보십시다. 버가모 동남방 45마일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작은 공업도시, 상공업도시.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내 사업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누구냐? 루디아드.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도 여기 출신이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출신 여성들이요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했어요. 할렐루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어때요? 좋죠. 뭐 그죠?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고 이쁘고 뭐 다 뭘 더 바라겠어요? 거기다 뭐까지 잘하면? 애기까지 잘 놓으면. 아이, 뭐,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오늘도 제가 어제, 그제 계속 갔다 왔던 데는,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그럼 거기 있는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 몇 명 좀 이렇게 데리고 오면 딱 좋겠어요.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 우리 꿈꾸면서 우리도 다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아이들이 막 팍팍하게 많아져가지고, 교회를 채우는. 할렐루야! 네. 아, 아주 그냥, 네. 빨리 장가 가세요. 네. 아,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제 잘 되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새벽별이라는, 28절에 등장하는 새벽별이라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로, 여러분 새벽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에게 뭐를 준다? 새벽별을 주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종교적으로 다른 도시들처럼 황제 숭배가 그리 강요되지는 않았다.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해요. 뭔가 이렇게 막 강조하지 않으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뭐 따라오든지, 뭐 안 오든지,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따라가게 돼요. 따라와, 따라와 하면 사람은 반항심이 있는 작용을 하는지, 아, 안 가. 이렇게 했는데, 따라와, 따라와. 아이고, 뭐, 안 와도 돼. 그러면 왠지 서운해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 마귀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서. 여기도 이건 보면, 마귀는 내부의 공격이 시작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스스로 타락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별을 받을 정도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쪽에 넘어가면 4대 교회가 나와요. 4대 교회는 3장으로 어느덧 넘어갔는데 1절에 줄거났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살았다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예. 저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사대는 두아디라, 남남동,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고요. 여기는 로마는 아니에요.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고, 여기에 아주 화려한 도시였는데, 이 리디아 도시 가운데 이제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이 도시가 아주 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번창했다는 거죠. 그래서 활력이 있는 도시. 그래서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영적으로 시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들어 있지만 도전이 없다면
결국 안일주의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고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편안해서 몰라서 그래라고 하는 거죠. 예,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이 먹는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먹는 문제를 다 겪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먹고 싶어도 참고 자식 먹이려고 왜 밤에 물 마시고 자고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밭에 있는 거 거둘 것도 없어 한겨울에 그죠? 그래서 뭐 어디 푸성기 말려놨던 거라도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죽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 시절을 우리 다 보낸 지금 그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서 막 그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물론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새우깡하고 뭐 이런 과자를 이 밖에다가 그냥 바닥에다 쭉 흘리면서 간 거예요. 막 밟고 그냥 촥. 제가 보고 야, 이거 잘 가르쳐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 예. 오, 제가 이번에 갔던 데 이제 쓰레기 마을이 있었는데요. 와, 사탕 한 봉지를 들고 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설명이 필요 없죠. 아시죠. 아이 손을 요만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이게 떼꼬쟁이가 얼마나 묻었는지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자기가 내밀어갖고 막 잡는 거예요. 잡고 달라고. 눈물이 나요.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야 얘들. 네. 자 오늘도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 여러분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정말 믿음생활 잘하고 있느냐, 이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써져 있는데 여긴 어떻게 나와요? 지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도 돼요? 지우기도 한다는 거. 어떨 때 지워질까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복음을 전했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이 대단해요.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어쩌면 지금 여기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곱 교회는 시대별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있는 일곱 교회인 동시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예수 믿을 때에 더 많은 능력을 받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받는 거.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능력 가지고도. 여러분 작은 능력이란 작은 물질도 되고 작은 건강도 되고 여러분 작은 인맥도 될 수 있고 작은 어떤 재능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윗의 물맷돌이죠. 할렐루야. 다윗의 물맷돌. 골리앗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줄 전혀 몰랐어요. 자기처럼 투구 쓰고 창, 칼, 방패 들고 엄청난 등치를 가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가 깔보고 있는 사이에
요만한 돌멩이가 하나 날라오더니 자기를 때린 거죠. 자기 이마를 때린 거죠. 성경 그대로 보면 이마에 박혔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이마에 이 돌이 박혀서 뇌가 깨지면, 뇌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황망한 가운데 죽었을까?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맞았다고 해서 금방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경우 성경을 보면 자기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자기 칼로 자기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쪽으로 올라가면 이기는 자라고 12절에 출근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런데 이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여러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그래서 필로스도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 우리 한 세 가지, 네 가지 돼요. 그래서 형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떠냐? 2세기에 버가모 왕조, 거기 나와 있죠. 아탈로스 2세가 형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건립한 도시다.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면 형제의 사랑, 이런 뜻이에요. 빌라델피아.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로 지진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참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나고 있는 곳에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여기를 어떻게 해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12절에 그래서 이게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진 나면 막 도망가고 나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번에 나왔어요. 라오디게아 우리 참 많이 듣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 부분을 뭐 많이 설명하라고 하진 않겠어요. 지난번에 언젠가 이 부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열정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왜 그렇게 됐는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침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우리 그 몸이 좀 뭐 이런 표현은 꼭 여러분 뭐 감기 들어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약간 으실으실 춥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우 정신 차려 이제 빨리 뜨끈한 국도 좀 먹고. 고춧가루 많이 이렇게 확 뿌린 콩나물국도 먹고 이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우리 몸을 이제 일깨우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겨울부터 여름까지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크게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이 구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 왜 그렇게 되는가?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인을 떼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옛날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막 있으면 두루마리는 주로 편지 끓이거나 비밀 문서였어요. 이 문서 두루마리 문서의 맨 끝부분에다가 뜨거운 액체로 되어진 그러니까 이게 굳어져요. 이렇게 싹 부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이만큼 뭉쳐진 거기다가 왕의 반지에 있는 인을 탁 찍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인두에 만들어진 탁 찍은 뒤에 가만두면 금방 이게 굳어져요. 이게 딱딱하게 이게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뜯으니까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예, 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20장 15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 흐름인데 제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거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서 밀려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하면서 편지를 차례로 다 뜯는데 마지막 일곱째인을 딱 뜯었더니 그때 무슨 일이 나느냐? 일곱 개의 나팔이 바로 그때 준비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첫째인을 떴는데 일곱 나팔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인을 순서대로 뛰는 동안에 일어나는 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일곱 나팔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뛸 때에 일곱 개의 나팔이 촥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개의 나팔을 차례대로 불어요. 일곱 나팔을 불어나가다가 마지막 어떻게 돼요? 일곱 번째 나팔을 확 부르려고 준비할 때 어떻게 됐냐? 대접이, 이번에는 나팔이 아니라 대접이 일곱 개가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하니까 이 나팔을 불 때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단 구조라고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됐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순서대로 막 거기에 내용들이 다 나오다가 일곱째인을 떡 뛸 때 어떻게 돼요?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하고 자 차례로 또 이제 일곱 개의 나팔을 쫙 불어나가다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돼요? 일곱 개의 대접, 예, 대접이 등장하는데 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결말의 내용이 17장 그리고 20장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심판이 이제 진행됐는데 그 심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술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장 1절에서 18절 소위 말하는 음녀라고 불리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막 풀어서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비유를 풀이할 때는 정통학파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예, 학자들이 주장을 했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학설을 이야기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어디에 속하지? 내가 여기 있나? 아니 여러분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근데 바벨론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대적하는 세상 도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마 탄 자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천년의 천년 왕국에 대한 천년의 왕국이란 말 자꾸 쓰면 안 돼요. 천년의 이 통치, 다스림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 그럼 천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숫자를 풀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뒤에 가도 나오지만 여러분 숫자는 어떤 거냐?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옛날에 많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아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 3이라는 수도 완전수,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숫자로 풀어가지고 뭐 무슨 숫자는 뭐고 무슨 숫자는 여러분 반드시 제가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풀면 잘못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박하게 푸는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할 일이 이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 가지고 자꾸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흐름이 끝나가는데 막바지 심판입니다. 막바지 심판은 어떻게 돼요? 20장 7절로 15절까지 나오는데 우선은 사단이 패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등장하죠.
그게 20장 11절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걸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간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뭐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끝났고 뭐가 뭐 접시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을 떼다가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준비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돼요? 일곱 대접이 준비되어지고 일곱 대접을 가져다 쏟을 때에 마지막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음녀 심판, 바벨론의 멸망, 백마탄 승리, 백마탄자의 승리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7절로 15절은 사단이 드디어 무너지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은 20장 11절로 15절 그래서 계시록의 흐름을 잘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서두가 나오고 프롤로그 서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이 세상을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절정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사실 여기를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일부러 나눠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예비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다시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광경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상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읽으면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시록을 읽으실 때마다 요걸 펼쳐놓고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인을 띠는 일, 여섯 개의 인이 지나가고 일곱째 인이 되었을 때 아까도 설명 다시 하지만 일곱 개의 나팔, 전부 다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까지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진 이 심판, 이 재앙의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단을 완전히 부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이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요 이런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결국 심판을 받아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얘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도 힘차게 살아야겠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열심히 돈도 벌으세요.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돈도 보세요. 직장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번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번창하지 않으면요 결국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속임수를 던지죠. 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뭐 대놓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 한쪽에 사단은 항상 뭘 넣어요? 의심을 넣어주고 이 불순물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믿음은 쓸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언젠가 이 백신 그죠? 백신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백신이 순수하게 우리 작용할 수 있어야지 그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아멘.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심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아, 여기 지금 제가 큰 타이틀에 이렇게 써놨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 작은 그림.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작은 그림을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속속들이 하나 둘 이렇게 반화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큰 그림을 모른 채로 작은 그림들을 자꾸 그냥 확대하고 펼치다 보면 아 이게 잘못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와 이번 시간에 나눠드린 요 두 가지는요 딱 여러분 집에다가 철을 꼭 해놓으세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를 알고 있어요. 자꾸 거기 있는 몇 글자 뭐 흰 돌 뭐 이긴 자 자꾸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야 돼.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신 것이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뭐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그 그림이 돼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그림이 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단하게 한 절을 우리 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자, 10장에 가면요.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비유적인 풍류적인 내용이 강력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입에 그냥 꿀같이 달아서 참 너무 좋다 하지만 이게 언제 힘드냐 하면 실천할 때. 은혜를 받은 때는 좋았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고달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알게 돼요? 실천하려면 써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 그걸 우리가 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세계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보다 뭘 자꾸 보기 시작하냐면 현실을 봐요. 여러분 현실에 매달리지 마세요. 마귀는 현실을 가지고 장난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변화시켜서 뭘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 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달고 그런데 배에서 써질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뜨거운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단의 무너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마침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오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때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없어지리란, 그 힘을 전혀 쓸 수 없게 되리란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메시지와 음성을 들으며, 저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